자, 이제 계속해서 인사들의 오래가게 만나보겠습니다. 어? 너무 아름다우네요. 차예요. 한옥과 뭔가 매치도 좀 되고요. 오래간만에 환강의 손님이. 네. 차를 마시면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 게 평온하고 평화롭고 좀 안정적이고 기분이 맑아지고 차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효능이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찻잎 따시는군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찻잎을 땁니까? 보통 녹차는 5월 한 초순까지 따고요. 예. 지금은 거의 이제 홍차, 발효차용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왜 이쪽 지역에 하동 녹차가 그렇게 유명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동은 지리산과 그다음에 한국의 제일 막다른 섬진강이 있어가지고 지리산의 맑은 공기와 바람과 섬진강의 풍부한 습기로 해가지고 자연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맛과 향이 더 풍부합니다. 이쪽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보통 4월 말 5월 초에도 보통 뭐 영하로 아침으로는 떨어지니까요. 일교차가 엄청 심합니다. 하루에도 보통 3계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리산이 좀 단단하고 예. 단맛이 강하고 예. 하동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아름답기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곳이죠.